안녕하십니까. 스카이 스포츠 해설위원 이병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야구 하는 게 재밌죠? 재밌는데 제가 못 봤던 야구, 이제 현장에서 봤던 야구만 보다가 위에서 이제 다 같이 보고 그 뭐 이게 흐름도 보이고 또 제가 선수들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뭐 저는 하고 싶어요. 네. 선수는 또 하고 싶은 욕심이 아직도 있고 하지만 뭐 이제 떠났기 때문에 하진 못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. 라병을 처음에 굉장히 좀 싫어했었어요.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다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. 그렇게 애착을 갖고 불러주시니까. 하지만 저는 적토마가 더 좋습니다. 타본 적 없습니다. 제가 근데 막 팀이 한국시리즈에 올라간다면 예, 연습하러 갈 준비가 돼 있어요. 제가 이제 두 번째 LG 트윈스 연구 결번이 됐잖아요. 첫 번째 하신 김용수 선배님. 그 분을 보면서 제가 꿈을 키웠기 때문에 박용택 선수가 진짜 저랑 같이 그 어려웠던 시기에 잘 버텨줬고 정말 역할을 되게 잘해주고 지금 팀에서 최고 참이거든요. 네, 차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. 지금까지요? 많이 탔네요. 많이 탔네. 네. 개인적으로 저는 스포츠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큰 차 이제 SUV를 많이 타고 있어요.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요. 되게 크진 않지만 지나갈 때 보니까 저것도 한번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너무 궁금한 거예요. 네, 소카로에서 타볼 수 있는 게 계속 너무 좋습니다.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. 아주 좋은 좀 진작 좀 알려주시죠. 아쉽네요. 제가 내년에도 해설을 한다면 1년 내내 소카를 써야겠네요. 확인. 됐어. 간단하네요. 이렇게 해서 차가 와? 와, 멋있다. 뭐 10개 구단다. 지금 상위 팀도 그렇고 중위권 싸움하는 팀도 있고 하위 팀도 있지만 전부 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좀 더 많은 팬들이 야구장에 찾아주셔서 응원을 좀 더 해주신다면 선수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저 포함, 여기 계신 분들 포함, 또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10개 구단 야구 팬 여러분들 야구장 좀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차 왔나요? 차가 진짜 왔네요. 부르니까. 좁을 줄 알았는데 실내가 굉장히 넓네요. 저는 떠나겠습니다. 안녕. 양키 동점 9회 말 주자 말루 투아웃 상황입니다. 투 스트라이크 3볼.